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모바일 마이크 리뷰 그렇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짓들을 저희가 그쵸? 해봤는데 무슨 제가 이제 뭐 렉탐을 하면서 무슨 뭐 나레이션 녹음도 황당했지만 먹방 ASMR을 해볼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쩜 배달 음식 오는 타이밍이 또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네,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똑같이 팟캐스트 전용 마이크 네네네. 중에 좀 가격이 좀 더 저렴한 모델.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모드가 좀 적어요. 모드가 맞아요. 살짝 적고 그래서 이따 가서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여기 사마스토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144,000원.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정말 저렴합니다. 이렇게 144,000원의 가격대면은 정말 한 달에 뭐 거의 뭐 한 10,000원, 1년 할부하면 한 달에 10,000원 꼴밖에 되지 않는 거의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뭐 12개월은 좀 그렇고. 네. 3개월 하셔가지고 그렇죠. 뭐 그냥 한 달에 네. 한 5만원. 12개월 뭐야. 사실 뭐 요새 뭐 열심히 일하면 한 2, 3일이면 사겠구만. 네. 네, 그렇죠. 네, 슈어의 MG5 LTG 콘덴서 마이크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네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우리 디스트로이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호구. 네. 뭐 그림에서도 역시나 똑같이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네, 그렇습니다. DSP 프리셋이 원래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보컬 말고 대화도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악기 말고 우리 ASMR 했었던 맞아요. 그 라우드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사실 라우드가 ASMR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막 킥이나 이런 강한 소스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안 깨지게 잘 받으라고 있는 건데 저희가 거기다가 이상한 짓을 했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빼고 보컬, 노멀, 악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역시나 팟캐스팅, 영상 채팅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레이턴시 없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통합 헤드폰 아웃풋. 이 지난 네. 시간에 제가 혼자서 들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은총 씨께 씌워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아주 느낌이 되게 독특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바로 내 귀로 들리기 때문에 네. 네, ASMR을 할 때 제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아, 그거를 은총 씨가 쓰고 있었으면 제가 그거보다 좀 더 뻔뻔하게 오래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 야, 이게 귀에 들리니까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아. 그렇습니다. 자, 이게 레인지 한번 볼까요? 네, 모드 작은 거 말고는 뭐, 와, 색깔이 되게 많네요. 아, 이 호구가. 이 컬러가 있네. 네, 그, 이 까만색, 우리 여기도 색깔 두 개 놓기는 했는데, 더 화려한 컬러들도. 이쁘겠네. 저는 빨간색이 마음에 드네요. 네, 이것도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20에서 2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마운트 스탠드 빼면은 90g, 마운트 스탠드까지 하면 160g,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한 근이었잖아요. 500g이 맞아요. 넘었는데 요거는 그 아주 작고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겠네요. 오히려 몰랐는데 이거 안에 빨갛게 됐대. 네, 이 안에 빨갛게 돼 있습니다. 네. 컬러. 그리고 이게 마운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헤드도 이렇게 돌아가고요. 아. 이게 아래 위로도 살짝 조정이 가능해서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좋네요. 이렇게 앞으로 기울일 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마이크를 네. 조절하실 수가 있다는 점. 네. 이게 만약에 퀄리티가 지난 시간에 한 7, 8알만 나와도 저는 이게 휴대성이나 뭐 디자인적인 거 혹은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더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퀄리티가 뭐 차이가 좀 많이 나면은 뭐 네네. 확실히 지난 시간 걸 선택하겠지만 이게 뭐 팟캐스트 수준에서 많이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은 굳이 맞아요. 우리가 뭐 비싼 돈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싶은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자, 그럼 요거 바로 모니터를 하면서 사운드 체크 해볼게요. 네, 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자, 이번에도 화면 캡처와 네, 화면 함께 캡처 돌리고요. 앱을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현 PD님이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지켜볼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뒤에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 PD님과 우리 건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우, 야, 진짜 크다.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볼륨을 살짝 조절할 수 있을까요? 아, 야, 들리는 볼륨이 이거는 저거네요. 네. 이건가요? 네, 이겁니다. 오, 그래요. 줄어들었네요? 소리가 완전 줄어들었고요. 아까는 네. 디지털 방식이었는데 이건 아날로그 방식으로 휠 형식으로 그렇네요. 좋습니다. 요 정도 모니터 괜찮아요. 자, 지금 보면 모드 선택은 안 되나 봐요. 자, 모드 선택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모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모드 선택이 따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드 뭘로 선택하는 거죠? 아!
멍청이들. 멍청이들. 아, 밑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타. 아, 기타로 하면은 자, 이게 모니터를 제가 해 보면은 기타로 했을 때는 소리가 크게 안 들어가요. 그리고 노멀로 해 놓으면은 그냥 일반적. 그리고 대화로 해 놓으면 크게 들어가요. 이게 말소리보다 기타가 훨씬 더 다이나믹이 세니까 기타는 약간 그 인풋 게인을 네. 좀 떨궈 준 느낌이고요. 그래서 너무 난리 쳤구나 지금. 네. 자, 여기 여러분들과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기타로 딱 누르게 되면은 게인이 툭 떨어지는 거 느껴지시죠? 네. 그다음에 노멀, 그다음에 대화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까이에서 사운드를 받아보면은 ASMR. 자, 여기다가 건반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어떤 기분인지 은총 씨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써보시죠. 네, 잠시만요. 이게 얼마나 가볍냐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야, 이 잭이 떨어지지가 않아. 아, 네, 다행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영상도 지금 안 이게 얼마나 가볍냐면은 이렇게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굉장히 잘 들리죠? 네. 자, 그러면 은총 씨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자, ASMR 한번 해보시죠. 그렇다니까 평타가 와요. 자기 본인이 들으면 끝까지 알까지 해.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자, 이거 여기다 한번 대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네. 대고 놓고 뭐 이런 사운드 하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사운드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 ASMR 놀이에 심취한 은총 씨를 보고 계십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주시고 헤드폰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네네. 기타 한번 녹음을 하고. 자, 은총 씨의 오늘 이제 집에 가고 싶어. 우리 네. 잠시 10분 후면 집에 귀가송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고. 네. 뭔가 집에 가는 느낌 들죠? 좋아 좋아. 퇴근길을 기다리시나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설레발 필패, 설필패에 이어서 집에 가고 싶다까지 네. 오늘 2시간 연속으로 ASMR과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의 1인 미디어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좋네요. 재밌어요. 자, 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피디님이 실제로 편집해서 올려주시기 전까지는 저희는 어떤 없죠. 퀄리티인지 알 수가 네,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는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걸 들었을 때는 사실 뭐 해상도가 이 헤드폰 모니터 상으로 지난 시간의 모델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난다는 느낌은 없었고요. 맞아요. 이게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덥네요.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 ASMR 하겠다고 에어컨 꺼놓고 조명 켜놨더니 지금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데 일단 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집에 갈 수 있어요. 네, 집에 갈 수 있고. 네. 그렇죠. 뭐 드디어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일단 디자인 이쁘고 여러분 디자인 굉장히 예쁘고요. 전 디자인 정말 예쁜 네. 것 같아요. 그 확실히 뭐 요즘 진짜 1인 미디어 네, 1인 미디어 미디어 시대에 정말 굉장히 좀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휴대성부터 해서 네, 이게 그 아까 저기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마 그냥 이렇게 굴려놓고 그냥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뭐 그러면 어디다 달아놔도 되겠지 뭐. 그렇죠.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쓰는 것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놓고 해도 되네? 그렇죠. 이렇게 놓고 해야 되고 이게 너무 가볍기 때문에 요 작은 잭 하나에도 전혀 뭔가 빠질 것 같은 여러분들 불안감 없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그냥 주글놀이 하지 않으면 달려 있어요. 걸어놓고도 이제 녹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눕방 하실 수 있어요. 천장에다 이렇게 그렇죠. 놓고 누워서 이런 식으로 에이 네. 하실 아니면, 수 있는. 뭐, 네. 뭐 좀 다른 걸로 뭐 시냇물 소리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해갖고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네. 거기다 또 다시 말하는 거죠. 낚싯대에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네 슈어의 이거 진짜 괜찮네요. 이 휴대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저희 선물 하나씩 주세요. 이거는 진짜 좀 갖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슈어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들 호구
호구 마이크. 호구 마이크 두 개. 네, 오늘 이렇게 잘 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방송 환경을 제공해줄 144,000원의 호구 마이크 같이 보셨고요. 네네. 네, 이게 정말 어떤 퀄리티인지는 저희도 현피디님의 최종 편집본으로 리뷰로 확인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네, 또 이런 이상한 짓들과 함께 저희가 네. 여러분들께 어쨌든 다양한 종류의 마이크를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마이크의 용도에 맞는 짓을 결국은 할 수밖에 없겠죠. 네, ASMR도 그렇습니다. 불사하면서 앞으로도 네. 계속해서 다양한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죠. 네. 네. 왜 이렇게 오늘 옹알이를 심하게? 아 오늘 혀가 많이 꼰다. 네,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 지금. 네, 집에 가고. 네. 네. 방구석 뮤지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 저희 집에 갑니다. 안녕.